94년도에 나왔던 저기 현대에서 나온 AF 미니 2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독일의 뭐야 미녹스사가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미녹스 AF 미니를 기반으로 이제 현대가 수입을 해가지고 현대 로고만 찍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미녹스 카메라가 맞고요. 미녹스 AF 미니라고 찾으시면 결과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카메라 되게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예요. 자, 이 카메라는 일단 CR123A라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이쪽에 플러스가 위쪽. 네. 자,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 렌즈가 조금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영이 필름 카운터겠죠. 자, 일단 필름을 넣어보겠습니다. 필름은 뚜껑을 이렇게 여셔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플래시가 자동 플래시가 기본이거든요. 플래시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고, 어두우면 알아서 플래시가 터져요. 네, 일단 필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필름 집어넣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백이 있잖아요. 데이터백 배터리는 여기 이제 나사를 하나 두 개만 풀어가지고 이걸 얘를 빼가지고 CR2025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생산된 연식이 오래된 카메라다 보니까 이 연월일 이렇게 데이터백에 날짜, 연도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 연도가 2019년도밖에 표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실익이 없어요. 이걸 배터리를 교체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백을 살리고 싶다, 그때는 십자 드라이버로 하나 두 개를 열으셔가지고 이 안에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교체를 해주시면 데이터백을 일단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필름을 넣어볼게요. 자, 필름은 이렇게 꽂아주시고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걸쳐만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뚜껑을 닫고, 그런 다음에 셔터를 한번 그냥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돼요. 그래서 일이 떠요. 그죠? 네, 일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촬영을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2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정목금지예요. 그러니까 인물 찍을 때 이 보조광이 나와서 눈이 안 빨개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강제 플래시예요. 여기 이 표시 보이죠? 이걸 누르고 찍어주시면 플래시가 항상 터진다. 하지만 이제 플래시가 준비가 됐다는 거는 여기 이제 이 램프로 알 수 있거든요. 램프가 조금 있다가 켜져요. 그렇죠? 그러면 플래시를 터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밝을 때 찍으면 당연히 안 터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고, 그 카메라 필름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200. 감도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기능이 있는데, 이건 접사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렌즈가 조금 튀어나와요. 그래서 50cm까지 접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cm보다 가까운 걸 찍으면 초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접사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타이머,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 불이 들어오죠. 이때 셔터를 눌러주면 이 불빛이 고정이 됐다가 10초가 지나고 나서 촬영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셀프 타이머 기능은 이걸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얘가 깜빡일 때 셔터를 눌러서 셀프 타이머를 찍어주고, 중간에 다른 버튼 눌러도 안 되네. 네. 이런 순서로 10초 셀프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게 끝이네요. 네. 온오프 끄면 이렇게 들어가고, 카메라가 꺼졌어도 이 필름 카운터 내가 몇 장 찍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9라는 거는 내가 8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카운터가 37, 38이 되면 36장, 37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생각보다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스펙은 34mm에 3.5인데 뭐 웬만한 독일 그 라이카 렌즈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고 야시카, 그러니까 미놀타 야시카 계열의 그 아날로그스러운, 네, 강한 컨트라스트 느낌을 주는 카메라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뷰니까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필름을 강제로 감는 기능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 이거 켜고 해야 되는구나. 네, 켜가지고 이걸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카운터가 알아서, 이건 안 움직이네. 중간에 내가 10장 찍고 필름을 빼서 다른 필름을 만약에 끼워서 쓰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눌러주면 알아서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버튼은 쓸 일이 없어요. 네. 필름을 강제로 감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가 끝나면 열어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필름을 넣어서 아까 1 뜨고 계속 찍으시면 돼요. 계속 찍으면 37, 38, 39 되면 지가 알아서 되감기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필름을 안전하게 빼서 그 현상수에 맡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 감기 기능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고, 평상시에는 필름 넣고 이렇게 온오프 눌러서 그냥 찍어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일단은 이제 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결과물은 현대 AF 미니 2로 치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미녹스 AF 미니로 검색을 해서 결과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